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손발이 시리고 무릎과 몸이 차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따뜻한 음식이 땡기는 경우가 많아서 길거리 음식을 종종 찾기도 합니다. 이럴 때 겨울철에 먹는 오뎅 국물과 군고구마, 호떡, 붕어빵을 먹고 추위를 견뎌내기도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찾아 먹으면 체온을 상승시켜 몸의 온기를 유지하고 배고픔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냉증이란 병명이 존재하지 않아서 냉기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냉증 자체를 질병이라고 보지는 않고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참고 지낼 수 있는 증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과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이 있음을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가까이 하고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찬 음식을 멀리하는 게 당연한 논리라 여겨왔습니다. 대부분 냉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끼며 손발저림과 불안, 불면증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정력감퇴와 발기부전 및 조루증, 식은땀, 식욕저하 등의 증상들이 동반하게 됩니다. 여성은 생리통과 생리불순, 냉대아, 불임, 불감증, 만성염증성 소화기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한예로 아주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몸에서 열이 뜨겁게 달아오르듯이 따뜻하게 하는 음식과 약초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은 고추장과 된장, 청국장, 김치, 생강풀, 마늘, 숙성된 발효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어느 정도 체온을 높여주는 작용은 하지만 체질을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하지만 한약은 환자 치료를 통해서 수족 냉증을 개선하고 다른 신체적 증상을 호전시킨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냉증 치료에 효과가 인정된 약초에는 초피와 산초, 천궁, 토사자, 황기, 피마자, 애엽, 독활이 있습니다. 또한 원지와 백출, 구리떼, 홍삼, 파극천, 야생갓, 석창포, 당귀 등도 몸이 찬 소양인에게 보약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들 한약 재료들을 각각 배합해 만드는 것이 양격산화탕과 지황백호탕, 시강계백산, 십전대보탕이 냉증 처방제로 쓰입니다. 한약재는 강한 바람과 추위를 뚫고 올라올 정도로 열기를 내는 강한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한약재를 모두 배합해 쓰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 약재만 가지고도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초피가루입니다. 초피가루는 추어탕을 끓일 때 향신료로 쓰는데 매콤한 맛과 톡 쏘는 향이 매우 강합니다. 초피가루만 꾸준히 복용해도 불면증과 수족냉증, 배가 차고 아픈 심복냉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 속에 초피 열매 한 줌 정도 넣고 자면 진통효과가 좋아서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사실이고, 불면증과 두통, 수족냉증, 진통 환자 266명에게 초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을 제외하고 90%가 넘는 높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통으로 인한 궤양통과 장경련, 담도선통 246명 중에서 240명이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치료법에는 초피 열매의 과피를 갈아서 산재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때 꿀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거나 1회 2ml씩 주사액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냉증이 아주 심한 환자는 초피에 황기와 감초를 첨가하여 산재로 먹으면 더 좋습니다. 특히 껍질 속의 검은 열매를 직접 입으로 씹어 먹으면 혀가 굉장히 얼얼하면서 심한 고통이 따르게 되니 꼭 밉서기로 갈아서 아주 소량씩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숙지황과 파극천 꿀의 몇 가지 약재를 배합해 만든 환입니다. 이는 수족냉증이 있는 환자들 복부의 온도 변화는 없었지만 수족부의 온도만 변화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겨울철 추위를 잘 타지 않으면서 육체 피로와 만성 피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궁과 백출, 인삼, 생강의 산재 조합입니다. 이들 약재로 소양인 처방을 활용한 수족냉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치 후에 증상이 개선되었고 환자의 DT 결과도 증상 개선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족냉증의 주관적인 느낌이 76.0%로 높게 측정되어 냉증 진단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몸이 차다고 무작정 따뜻한 성질의 음식만을 계속해서 먹는 것도 건강에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먹거나 어떠한 음식이 본인의 몸에 옳은지를 잘 판단하고 처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